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엔 이산화탄소 처리하는 우리 미끄리 편이에요. 금방 열심히 말을 했는데, 또 녹화 버튼이 안 눌려서, 알려갖고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지금 저희 집은 지금 별로 없고 다 얘네들한테 넣어줬는데 지금 굶고 있죠. 미안해 미끄라. 이게 여기서 지금 7.2kg에 이걸 넣어주고 있는데 부족하네요. 미안해. 원래 그리고 단열탈도 여기 좀 요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단열타일을 요렇게. 이거 제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얘밥 석유 발전기랑 그리고 폴리모 그래서 그리고 우리 천연가스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전부 다 얘네한테 모아주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저도, 굶주리고 있다고 떠요. 미안해, 미끄라. 이게 지금 집안 상태,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기체 펌프를 만들어갖고 펌핑질을 많이 했는데도, 펌핑질을 해갖고 여기까지 있는 거는 다 줬거든요. 여기는 지금 기압이, 여기 안쪽에 있는 건또 안쪽에 있는데 따로 넣어줄게요. 미안해. 저는 산소는 탄소 스키머랑 조류 배양기를 전혀 안 쓰고 나중에 얘네들 먹였을 거를 대비를 해서 전혀 처리를 안 했는데, 그래 미안해. 내가 나중에 가져다 줄게. 우주에 로켓 날리면 괜찮을 거야. 우리 미끄리들. 여기 44마리, 37마리. 디자인은, 요런 식, 이거를 참고하셔갖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미끄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산화탄소 내가 어디서 구해올게. 여기 밑에 있는 원유랑 석유는 전부 여기 있는 애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지금 보내는 거 있는데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액체 벤트 같은 거 없잖아요. 다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셔갖고 액체로 바꾼 거예요. 미끄리를 키우세요, 여러분. 미끄리가 짱임. 대신 좀 렉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내가 꼭 이산화탄소 어디서 구해올게. 미끄리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공략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세요. 나중에 다른 공략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빠이. 미끄라 미안해.